네, 해병대가 울릉도에 상륙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섬들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울릉도 주둔을 앞두고 올해는 훈련 규모를 중대 단위로 크게 늘렸습니다.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해군 상륙함 비로봉 함 앞에 희미하게 섬자락이 나타납니다. 울릉도입니다. 해병대 대원들이 밧줄을 엮어 만든 하선망을 타고 상륙 주정에 내리고 거친 물살을 가르며 울릉도로 향합니다. 상륙하자마자 적의 침투를 가정해 정밀 탐색 훈련을 벌입니다.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병대 울릉도 전개 훈련입니다. 지난 2013년에 시작된 훈련으로 매년 소대 규모로 2주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. 올해부터는 중대급 4주로 규모와 기간을 모두 늘렸는데 대대급으로 곧 창설될 울릉도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사전 연습 차원입니다. 이번 울릉도 전지훈련을 통해 작전 환경을 숙지하고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. 훈련에 참가한 90여 명의 장병들은 사격과 헬기 레펠, 긴급 출동 훈련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.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구조와 피해 복구 활동이 취약한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재해 재난 구조 훈련도 병행하게 됩니다.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.